착한 편지들. 대한 성공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편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켄터베리 대주교님한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중국과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주교님,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또 편지 왔어요! 켄터베리 대주교님은 찰스 존 코프 신부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코프 신부님,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신부님이라면 잘하실 겁니다. 부탁합니다. 아셨지요? 코프 신부님은 영국 해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편지를 다 읽은 코프 신부님은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떡하지? 신부님은 늘 가지고 다니던 나침반을 보았어요. 바로 그때 땅끝까지 예수님을 알리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하느님께 먼 곳은 없어. 예수님을 전하러 한국에 가는 거야. 1889년 11월 1일 이윽고 한국으로 떠날 코프 신부님을 위해 멋진 예식이 준비되었어요. 한국 성공회를 이끌고 갈 첫 번째 주교님이 되기 위한 주교 서품식이었어요. 코프 신부님의 주머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한국에 같이 가보자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죠. 제발 같이 갈 친구가 나타났으면. 코프 주교님은 서품식이 끝나자마자 편지를 붙였어요. 하지만 코프 주교님의 편지에 응답한 답장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머나먼 여정이라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코프 주교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봐야겠다. 영국에서부터 미국과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무려 72개나 되는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70명이 넘는 주교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붙였어요. 드디어 편지 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어요. 스몰, 픽, 그리고 의사선생님인 와일스와 랜디스가 함께 가겠다고 했답니다. 주교님, 제가 같이 갈게요.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갑니다. 코프 주교님과 랜디스 의사선생님이 우선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준비를 마친 코프 주교님과 랜디스 선생님은 콩닥콩닥 떨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배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인걸. 해군의 크고 튼튼한 배에 비하면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배는 작고 초라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코프 주교님의 마음은 해군의 큰 배보다 훨씬 크고 훨씬 단단해졌어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실 거야. 한국의 성공회를 알리라는 하느님의 명령이 코프 주교님의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비결이었죠. 1890년 9월 29일 긴 항해 끝에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인천에 있는 제물포 항구였어요. 코프 주교님과 랜디스 선생님은 그곳에서 방이 두 개 있는 집을 빌렸어요. 랜디스, 이 방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세요. 주교님, 우리 이쪽 방에서 기도해요. 방 하나는 기도실로, 또 다른 방은 진료실로 꾸몄어요. 코프 주교님은 언제나 친절했고 랜디스 선생님은 아픈 곳을 무료로 치료해 주어서 사람들이 늘 북적북적 붐볐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1891년 9월 30일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의 인천 내동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한 달 후인 11월 1일에는 두 번째 교회인 서울 대성당이 세워졌고요. 제일 처음 성공의 세례를 받은 한국인은 강화도에서 태어난 김희준, 마가와 김군명, 요한이었어요. 이후 김희준은 한국 성공의 최초의 신부님이 되었답니다. 코프 주교님이 한국에 온 지 2년 동안 선교사들이 20명이나 왔어요. 코프 주교님,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왔어요. 함께 합시다. 특히 1892년 11월 4일 아주 반가운 친구들 6명이 도착했어요. 코프 주교님, 보고 싶었어요.
코프 주교님의 편지를 읽고 한국에 오기로 약속했던 친구들이에요. 노라 수녀님을 비롯한 수녀님들과 간호사였죠. 우리가 왔어요. 함께 합시다. 코프 주교님은 이름을 고요한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내 이름은 고요한입니다. 나를 고요한이라고 불러주세요. 주교님은 계속해서 많은 교회와 병원, 고아원, 학교를 만들었어요. 고요한 주교님은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했어요. 덕분에 한국 사람들도 점점 하느님 나라를 알게 되었어요. 고요한 주교님, 한국말도 어렵고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왜 고향을 떠나 여기로 오셨어요? 고요한 주교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대한성공회는 이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착한 편지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제 대한성공회는 어렵고 힘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어요. 땅끝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답니다.